누구든지도 가르치면 잊은 게요? 여자란 어렸을 때 애비에게 복종하고 출가해서 남편에게 복종하며 경성에 있는 큰 병원만 갔었어도 엄마 그렇게 안 죽었어. 난 엄마처럼 그렇게 초라하게 안 살 거야. 아버지 다시는 안 보고 살 거라고. 어떡해. 가진 돈 탈탈 다 털어서 가입한 건데 이놈의 팔자 참. 장당포가 연장이 되나? 시켜주세요. 네? 뭐 얼마나 팔자를 피시게요? 그냥 혼인만 잘하면 모든 게 다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. 아니 본인은 그대로인데 혼인만 한다고 그게 다 행복해집니까?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. 와, 맛있겠다. 저렇게 살려면 하늘에서 돈 떨어지는 것보단 혼인이 더 쉬울 거잖아요. 나도 노력 안 해본 거 아니에요. 근데 시골에서 왔다고 무시하고 조선인의 여자라고 무시하고. 혼인 안 시켜줄 거면 환불해줘요. 가진 돈 탈탈 다 털어서 가입한 거랑 그 돈 없으면 나 그지예요. 뭐 혼인하면 가봉은 줍니까? 뭐 그렇다면은 내가 뭐 특별 관리를 좀 해줄 수도 있고. 진짜요? 이렇게 훅 들어오면 안 되는데. 아까 제 친한 언니 봤죠? 온몸에 막 18K 휘감은 언니. 그 언니가 제일이라면 대표님한테 그거 다 던져줄 거예요? 그래요? 그러면 오늘부터 특별관리 들어갑시다. 갑시다, 이숙자 씨. 이숙자 아니라니까. 아휴, 진짜 손 많이 가네. 혼인하면 가봉에 고무신값 추가로 20점 받을 겁니다. 갑시다.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아 빨리 와요. 마지막 연애가 언제였더라. 밤에 자신이 없으시다. 걱정 마세요. 일단 이거 한번 잡숴보시고 이게 다 심리적인 요인 때문이거든요. 그러니까 심리적인 요인이 가장 중요해요. 쉽게 설명을 하면 성격과 취향에 맞게 공략을 해야 된다는 거죠. 와세다 대학교에서는 처음에 만났을 때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. 따라해보세요. 안녕하세요? 안녕하세요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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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이 정도만. 안녕하세요? 아니 그 그러니까 이만큼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? 네. 해봐요. 안녕하세요? 안녕하세요, 이수지입니다. 저희 와세다대에서는 요즘 그렇게 인사 안 하는데. 예? 아, 회원님께서 종교가 생기셨구나. 이번 회원님은 활동 사진을 좋아하시니까 이것만 공략을 하면. 뭐 좀 먹고 하면 안 돼요? 예민해질라 그래요. 정신 안 차리면 본명 부릅니다. 이수. 아 진짜.
늦었으면 위험했어요. 안 먹어요? 대표님도 점심 못 먹었잖아요. 지금 밥 먹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? 아, 혼자 먹은 맛 없단 말이에요. 아, 빨리 줘요. 전당포 표시 달고 안 살아봤죠? 그깟 전당포 표시 뭐요? 그것보다 차 대표님이 훨씬 중요하지. 나 좀 먹고 하자고요. 아, 만남 수칙상 나가서 많이 먹는 거 그거 안 돼요. 알죠? 진짜. 아, 근데 지금은 나랑 있으니까 많이 먹어도 돼요. 먹어요. 폐업 대상 업체 총 14곳입니다. 진고개 쪽 일본 상인은 다 빼. 조선 상인만 포함시켜. 네. 근데 과장님, 이 명령문은 뭡니까? 조선 미혼 여성들을 만주로 징발하여 일중전쟁 승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. 조선인들도 일중전쟁에 기여를 해야지. 내 진급에도 기여하고. 조선인들이 일중전쟁에? 과장님, 경무국장님 아직 미혼이시라더니 너무 일만 하시는 것 같습니다. 이 새끼가 지금 상부 명령에 감히. 죄송합니다. 뭐야? 아, 예. 이번 달 이자입니다. 조선 여성 만주 파견? 아, 줘요! 네. 아, 달라니까요! 어? 너 허구한 날 방구석에서 이런 거나 읽고 있으니까 허황된 꿈을 꾸고 있는 거 아니야? 근데! 진질이야. 아버지가 목장 주인이고 내가 소야? 처음 본 남자 끌어다 나 시집 보내게? 참말 말고 달 포안으로 시집가. 알겠어? 싫어. 그런 혼이 날 바엔 코박고 죽을 거야. 아니, 시집이라뇨? 제 아직 애예요. 어리다고요. 어리긴 뭐가 어려. 망한 집 여식에 조선 식민지 여성이면 당연히 시집이나 가야지. 연아랑 저마저 잃고 싶으세요? 뭐? 아버지가 독립단체에 돈만 안 됐어도 우리 집 아무 문제 없었어요. 남들처럼 먹고 자고 사랑 같은 것도 하면서 평범하게 살 수 있었다고요. 이 자식이 정말. 연아랑 저 아버지가 좋아서 여기 있는 거 아닙니다. 돈 없고 갈 데 없으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들 좀 내버려 두세요. 아버지 그러실 자격 없어요. 안녕히 계세요. 잘 가. 시인 직업의 남자분과 낭만적인 만남이 있을 예정입니다. 추신. 예민해서 만남 망치지 않게 밥 든든히 먹고 올 것. 밥 든든히 먹고 올 것. 이게 뭐야? 미륵불하는 건디 달다 아려서 애구르니고 환장한디야. 이럴 땐 편하게 좀 입으라니까. 촌스럽게 진짜. 초혼신혼기 누군데 지금? 경성에서 요정도 안 신으면 여자도 아닌 거 몰라? 자, 만남이라면서 신고 댕기와. 제 거야? 근데 얼굴이 어째 좋아졌다잉? 남자가 생긴겨? 아님 내 눈이 빈겨? 나 남자는 무슨. 만남하고 와서 마감은 내가 할게. 고마워. 집안이 무관 집안이라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을 거예요. 그리고 또 시인이니까 문학적 취향도 잘 맞을 것 같고. 우와. 아니 근데 그 사람이 너무 어려움 없이 자라면 깊이가 없지 않나? 저 근데
이 남자 회원님 만나도 되는 거예요? 아니 제 수준에는. 수지 씨 수준이 어때서요? 아 이 남자 등급도 갑 중에 갑인데 난 잡화점 사장도 아니라 갑도 아닐 거 아니에요. 전 수지 씨가 잡화점 사장이라 갑이라고 얘기한 적 없는데. 네? 아, 그럼 왜? 이수지 씨? 아, 유토 회원님? 앉으시죠. 제 두 분 소개를 먼저. 소개는 저희 둘이서 직접 하면 될 것 같은데. 예? 저 수지 씨, 우리 나가서 좀 걸을래요? 아. 이쪽으로. 저희 부모님도 왠지 첫눈에 수지 씨 마음에 들어하실 것 같아요. 수지 씨 아버지는요? 저 수지 씨 짝으로 좋아하실까요? 네? 아 아마도. 잠깐만요. 가장 먼저 떨어진 나뭇잎을 주우면 사랑이 이루어진대요. 사랑이 뭐 그렇게 어려움 없이 이루어질까요? 수지 씨 구두 취향 보고 낭만적인 분은 아닐 것 같았어요. 스키야끼 좋아해요? 다음에 나랑 먹으러 갈래요? 이수지 씨와 다음 만남 하겠습니다. 유토. 나타샤님 이게 얼마만입니? 깜짝이야! 뭐야? 주호야? 태봉아. 아, 야 너 거기서 혼자 뭐해? 우리 쌍쌍축제나 한번 더 할까? 쌍쌍축제? 그 돈 들고 힘들어서 안 한다며. 그냥 그래도 쌍쌍축제에서 회원수 많이 늘었잖아. 돈 벌어야지. 이건 설레는 거야, 불편한 거야. 아, 집 나왔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지. 왜 거짓말을 하냐고. 장가가고 싶은 남자. 차 대표님은 왜 코빼기도 안 보이고. 하루하루 버텨가며 살다 보니 제자리네. 연분 예감이요. 장가갈 돈은 없고요. 이것만은 안 됨. 빚, 가난, 사업하는 남자. 사업하는 남자. 모두 똑같이 살다가 언젠가는 죽어간다는 것을 알아요. 모두 똑같이 욕심을 버리고 눈을 좀 낮추며. 바빴어요? 첫 만남 어땠는지 물어보지도 않고. 뭐 잘했겠죠. 그리고 이제 내 도움 필요 없을 것 같던데.
나 스키야끼 한 번도 안 먹어봐서 잘 모른단 말이에요. 뭘 먹는지가 중요한가요? 오늘 두 번째로 만난다는 게 중요하지. 뭐예요? 엄청 까칠한데? 예? 제가 뭘요?